자, 여러분, 저 고정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푹 쉬시고, 합격 여부를 떠나서 푹 쉬시고, 오늘 저녁, 손흥민 경기 결승전, 금메달 현장 여러분들이 직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시면, 무척 쉬웠다. 자, 올해 1차도 좀 평이한 편인데, 올해 1차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5점 정도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차의 킬러 문제인 호기가 있죠. 최영의 호기가. 이 최영의 호기가를 누구나가 다 맞을 수 있는 정답률 90%짜리 문제로 바꿔주면 지금이랑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올해 1차 점수에서 5점 정도 더 잡으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남경은 이제 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남경은 뭐 90점 맞은 사람들은 약간 좀 찜찜한 정도. 좀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은 이제 좀 컷이 높은 지역은 이 90점이 좀 찜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5점 정도면 그래도 한국사 때문에 절대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경은 95점 정도 맞아야 합격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솔직히 역경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컷이 높은 데는 95점 맞고도 지금 막 똥줄이 땡기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번에는 좀 쉽게 나오면서 이제 100% 교과서 범위에서 출제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번에 이제 유독 원래 이제 경찰에서 근현대사 쪽 비중이 6문제인데 30%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0%, 8문제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근현대 쪽 문제를 좀 많이 낸 것이 이번에 특징이다. 제가 봤을 때 이걸 또뭐 경향이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작년 북부 역경, 그다음에 작년 2차, 올해 1차, 올해 2차 지금 네번 연속 개수고로는 문제가 안 나왔죠. 제가 이제 작년 2차부터는 개수고로는 문제가 제가 안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뭐 혹시라도 개수고로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거나 변형된 개수고로는 문제 정도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건 개수고로는 문제는 이제 경찰 한국사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다라고 제가 너무나 단정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도 뭐 개수고로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수고로는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서 체감적으로는 아주 좀 평이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사실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 뭐 제가 이제 이따가 잔소리 하기 전에 자, 미리 잔소리 좀 드립니다. 제발 야 객관식 시험이잖아. 제발 좀 멍하게 유학노트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기출 문제가 좀 익숙해졌으면 기출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를 풀란 말이야. 모의고사 최소한 경찰은 모의고사 최소한 20회나 30회 정도 풀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 새끼들이 객관식 시험인데 문제를 안 풀어 이 미친 새끼들이 아주. 자, 그다음에 강사 이기주의를 경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봐봐 강사들이 노량진에 있는 경찰학원이나 강사들이 너희들 합격을 바랄 것 같아? 야, 걔네들은 수험생들 합격 별로 관심 없어. 지 과목만 잘 치면 되는 거야. 지 과목 점수만 잘 나오면 지는 계속 돈벌수 있거든. 그러니까, 야, 러닝타임이 졸라기 긴 강의.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커리큘럼. 이런 게왜 나오겠어? 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다음에 내가 경찰학원 그 한국사 모의고사 문제 내는 사람들은 내가 정신과 감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걔네들은 진짜 이상한 사이코들이야. 절대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의고사를 계속 걔들 내면서 수험생들을 이상한 쪽으로 공부시킨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러겠어? 이게 강사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출제 경향과 전혀 다른 그런 모의고사를 왜 내겠냐고. 그거는 지 과목 불안감을 조성해서 지 과목 공부하게 만드는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한국사가 경찰의 변별력을 그렇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아요. 형법이나 형소법 이번처럼 앞으로 경찰 전공 과목에다가 뭡니까? 이게 변별력을 주는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확실해질 것 같아요. 제발 한국사는 좀 이상한 공부하지 말고 개념만 정확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풀란 말이에요, 문제를.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믿음 청구 보신지요? 제가 바로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바로 시험 바로 전날이나 바로 전전날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공부 안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절대연도 특강 들으라고 제가 그 우리 사이트에다가 무료로 풀어드렸죠. 그거 한 보신 분들이 보니까 한 600명 정도 신청을 했더라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시험 끝나니까 지금 그 절대연도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 자, 좀, 제발 좀 믿음 천국 불신주옥 좀 하고, 제가 경찰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경찰 그 수험생들 중에서 제 강의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못해도 한 2, 3천 명은 됩니다. 저희 경찰 모의고사 이번에 자, 딱 9,000부 나갔습니다. 한달반 동안 딱 9,000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준비생들이 저한테 이론 강의를 안 들어도 저희 모의고사는 얼추 경찰 수험생 서너 명 중에 한 명꼴로는 푼다는 이야기죠. 자, 사부님 노선을 좀 믿고.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론 뼈대 세운 다음에 문제 풀면서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형법, 형소법도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자, 한 문제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1번 문제는 뭐 워낙 쉬운 문제죠. 자, 고구려와 부여의 공통점을 물었습니다. 뭐 형사치수원 공통점이죠.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송산리가 공주 송산리지 이게 부여 송산리냐고 뻔한 말장난 쳤잖아. 이게 경찰은 내가 뭐라 그랬어? 경찰 문제의 반은 말장난이야. 경찰은 그렇게 사료가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진열이 아니야. 이번에도 사료 문제가 여섯 문제지만 겉모습만 사료 문제지 실제로 사료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거든요.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거잖아. 이건 뭐 그냥 지역적인 사건들도 아니고 삼국시대 정말 시대별로 정말 대표적인 사료들을, 그러니까 사건들을 모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3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건 뭡니까? 순장을 금지하는 명령.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이제 6세기 초에 지정왕 때 아니야. 이건 뭐 쉽게 1번에 국사편찬은 이제 진흥왕 때니까.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자, 여수장 우죽문시가 나왔잖아. 이건 뭐 자, 그렇죠. 612년 살수대첩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천리장성은 뭡니까? 그렇죠. 천리장성은 나중에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자 당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리아우뚱 일대에다가 천리장성을 쌓은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6번에 맨날 장난치는 게 이거 아니야. 내가 정효공주묘비 이건 뭐라? 한국사의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라 그랬지. 경간에도 출제됐어요. 7급에도 출제됐어요. 제가 절대 사료라고 하는 특강할 때 이거 대흥 56년 하면 이거 뭐 그냥 보자마자야. 보자마자. 정효공주묘비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3대 1 짝짓기를 하면 1, 2, 3번은 정효공주묘. 그다음에 4번은 뭡니까? 정해공주묘. 맨날 말장난치는 거 아니야. 6번 같은 문제가 보니까 내가 살짝 한 5분 정도 여론 지금 뭐 지금이 시험 끝난 지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 지났는데 내가 눈팅하다 보니까 이거 틀렸다는 미친 새끼가 있는데 그 걔는 경찰 시험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이런 분들은 이게 국가간이 약간 의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경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 자,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7번 문제. 야, 내가 관서의 명이 해민서 할때 무슨 무슨 서자로 통합된 게 언제라 그랬어? 조선 7대 임금 세조 때라 그랬지. 맨날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래? 조지소가 조지서가 된게 세조 때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뭡니까? 해민국이 해민서가 된 것도 세조 때고. 자, 그 다음에 소격전이 소격서가 된 것도 세조 때고. 그 다음에 도화원이 도화서가 된 것도 세조 때고. 관청의 이름이, 무슨 무슨 서자로 이렇게 통합된 것은 바로 조선 세조 때라 그랬지. 그거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 그 얘기 한번 들었으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잖아. 아니, 이 쉐이들 진짜. 자, 그 다음에 8번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요건 뭐 4대 4화를 순서 배열하는 거. 우리 경찰 시험에도 기출 그대로 됐던 거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낸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10번 틀렸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10번 틀린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한 거죠. 어설프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공법이 뭔지 모르는 거지. 아니, 조세, 그러니까 조세와 이 여기서 말하는 조세가 이제 토지세 말하는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가호 단위로 내는 뭐가 있어? 공납이 있지. 그다음에 역이 있지. 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걸 이제 기본 3세라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 때 이 조세를 자, 이런 뭐라고? 공법은 쌤이 좁은 의미에서 공법은 연분구등법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공법은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두법을 합쳐서 부른다 그랬지. 근데 공법이라고 했는데 공법은 셋 중에 이 기본 3세 중에서 예와 관련된 것인데 그 옆에 설명을 보란 말이야. 지방에 토산물을 거두는 수치제도 했다. 지방에 토산물을 거두는 수치제도는 이 공납이잖아. 이거 동그라미 1번 문장 속에서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뒤섞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틀린 사람들은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어설프게 읽은 거지. 문제를 정독을 안 한 거지. 알겠나? 자, 여러분 10번 이거 사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자 어떻습니까? 17, 18세기 이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순서나열 하라는 거 아니야. 이 뭐 지엽적인 게 없잖아. 뭐 다 뻔할 뻔짜잖아.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순서배열을 하라는 거니까 이런 문제 틀리시면 요거는 이렇게 가지고는 절대 이거 합격점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2번은 한국사의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 한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를 꼽아봐라. 랭킹 한 20, 30위 안에 드는 그런 사료 아닙니까? 박재가의 소비로 모든 사람 어디 있어? 당연히 1번이 정답이겠지. 됐지?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까지는 난이도가 전부 하라고 봐야지. 난이도가 전부 하라고 봐야지.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러면 13번을 봤더니까 이건 뭡니까? 빈칸에 들어갈 건 홍범 14조야.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홍범 14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겠어? 그렇죠.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게 홍범 14조의 제14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쉽고. 그 다음에 14번에. 자, 이거 항일의병투쟁을 순서배열하는 거지. 항일의병투쟁을 순서배열하는 거니까 이 문제도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아주 쉬운 문제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중에서 15번을 살짝 흔들렸을 수도 있어. 사부님이, 야, 봐봐.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야. 봤더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다 맞아. 동그라미 2번 딱 보니까, 오,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 신채호가 조선사 연구초인데, 안학이 조선사 연구초를 썼다고? 안학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합리적인 정답은 뭘 가지고 장난쳤겠냐고. 이 조선사 연구초 솔직히 안학을 이 양반이 무슨 책을 썼는지 수험생들 중에서 공부를 되게 깊게 한 친구들은 안학이 누군지 이름은 들어봤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안학 나도 수업 안 했는데 수업시간에 강조한 인물이 아닌데 이 문제는 뻔할 뻔자로 조선사 연구초라는 이름의 책이 두 권 세 권일 리는 없잖아. 그렇지? 이 책이 두 권, 세 권일 리는 없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책은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단재 신채호라고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장난을 어디다 쳐놨겠냐? 여기다 장난을 쳐놓은 거지. 그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3번이나 동그라미 4번은 요거는 보니까 다 맞아? 그러면 지금 합리적으로 정답 의심할 수 있는 건 이거 동그라미 2번밖에 없잖아. 그래, 100번 양보하자 이거야. 100번 양보해서 이 15번 문제는 난이도가 자 하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중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렇고 그 사이라고 보자 말이야. 뭐 이런 문제 살짝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는 저한테 수능이든 한능검이든 공시든 한 번이라도 수업을 들어본 사람은 내가 수업시간에 PPT에 뭐라고 하고 있어? 의병계열과 신지식인이 참여했다. 이 표현을 내가 풀어 설명을 해주잖아.
의병 계열의 자 이런 뭐라고 대한강복단 하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조선국권 회복단이 합쳐져서 1915년에 대한강복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이런 편을 쓴다. 3년 전, 4년 전, 5년 전 테이프를 돌려보라고. 이걸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하진 않아.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영혼 이씨 수업을 들으란 말이야.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영혼 이씨 수업을 들으란 말이야. 우리가 또 16번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동영모의고사에서 시즌1과 시즌2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낸 적이 있어. 자, 16번에 자 봐봐라고. 동그라미 3번은 누구야? 한국독립군 청천부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야? 동그라미 4번은 그렇죠. 요거는 조선의용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절대 답이 될 리가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도 뭡니까? 요건 이회용, 이상용 등의 활동이니까. 사실 이거는 대한강복회라고 하는 것만 알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 16번의 정답이 2번일 수밖에 없잖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 같은 문제를 내가 풀라고 그 절대연도 특강을 마음심란해서 전날이나 전전날 공부가 안 되니까 내가 무료로 그걸 풀어준 거야. 그거 3강, 4강밖에 안 되지만 절대연도 특강 같은 걸 들으면 이 17번 같은 문제는 아주 쉽게 정답을 잡을 수가 있거든. 이거 뻔할 뻔짜리 이거 제3차 조선교육령 충일전쟁 직후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조선민족 전선연맹 충일전쟁 직후지. 그러니까 충일전쟁 직후를 고르면 정확하게 4번이 정답이 나오지. 그 다음 조선학회 사건은 1942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28독립선언이니까 1919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미스협정을 말하는 거니까 1925년이고 정답 될 게 뭐겠냐고. 4번밖에 없지.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에 낚인 사람들이 있어. 18번에 낚인 사람들이. 야, 아우 말장난 치는 거 뻔할 뻔자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모의고사에서 훈련을 안 시키드냐? 야, 우리 재헌헌법에서 대통령 어디에서 뽑아? 재헌헌법은 대통령을 어디에서 뽑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잖아.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3번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각각 선출한다. 이 직접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말이? 자,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중임까지 가능하다. 이거 아니야. 18번 전형적으로 깨알같은 말장난을 쳐놓은 거 아니야. 대체?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세요. 자, 19번은 농지개혁법이다. 자, 농지개혁의 큰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 경자유전 아니야. 경자유전.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갖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재주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서울에 살면서 사부님 고향인 삼척에다가 넓은 농경지를 갖는 거 농지법 위반이란 말이야. 이게 80년대 이후에 이 농지법이 완화가 된 거란 말이야. 내가 분명히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야. 자, 동그라미 4번은 뭐야? 기본적으로 이 동그라미 4번 문장 때문에 농지개혁법의 이 문장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매수하고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도 매수하도록 돼 있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는 거 농지법 위반이라고. 그 다음에 자 농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농민이 아닌데 자 농민이 아닌데 농사 짓지 않는데 땅을 농지를 갖고 있는 건 다 농지법 위반이란 말이야. 알겠지? 이게 바로 뭐라고? 자 여러분 농지개혁 당시에 그 경자유전의 큰 원칙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좋은 말이잖아. 이건 농지개혁법의 뭡니까? 목적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동그라미 3번에 직가증권을 발급했다. 맞지? 유가증권, 직가증권을 발급해갖고 3정보 이상의 땅을 지주들에게 매수를 했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법령 조약에 의해서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 명의가 분명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에 기속하도록 하였다. 이게 이제 그 농지개혁법 그 조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뭡니까 나중에 이제 그
뭐죠? 기속농지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속농지나 동척 소유의 땅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이 생긴 거란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도 지금 너희들 뭐 뉴스 안 봐? 아니, 이건, 자, 지금 대한민국,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 아니란 말이야. 정전협정은 누구? 그렇지. 자, 유엔군 사령관과, 그 다음에 뭡니까? 북중.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당시에 뭡니까? 북한. 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중국 인민지원군 최고 사령관. 이 두 사람의 명의로 사인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은, 자, 여러분 뭐라고? 유엔군과 북중 사이에 체결된 게 정전협정이라고. 알겠죠?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거 가지고 맨날 말장난 친단 말이야. 아, 동그라미 3번 딱 말장난 치게 생겼고, 나머지 지문도 다, 이 문제가 기출이 됐잖아. 다른 데도 아니고 경찰이 기출이 됐잖아, 이 문제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문제를 보면, 이 수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15번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게 난이도가 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조금 좀 훈련이 좀 돼 있는 친구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문제 다 푸는데 아마 한 6, 7분? 한 7, 8분 만에 이 수문제 다 풀었을 거예요. 자, 솔직히 말하면 정말 쉽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청에서 이 한국사에다가 변별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문제를 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발, 자, 믿음 천국 부신죠. 좀 문제 좀 풀라고, 문제를. 알겠죠? 그 다음에, 제발 좀 이상한 공부 좀 하지 말라고. 뭐, 개수 오르는 거 계속 똥개 훈련 시키질 않나. 그 다음에, 무슨, 경찰이 범위가 정말 확실하게 지키는 과목이 경찰인데, 정말 경찰 준비생들이 놀랍고 신비한 공부 많이 하더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플러스 3%만 공부해도 된다고. 알겠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서브노트가 경찰 시험 준비하는 데 넘쳐. 우리 서브노트 내용의 한 3분의 2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도 경찰은 90점, 95점 맞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개오바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여러분, 이걸로 경찰 2차 분석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